국내산 생족을 한 12,500원? 배송비 빼고 그 정도에 샀어요. 핏물떼기. 1시간 동안 핏물을 빼고 월계수잎을 넣고 초벌로 한번 삶아서 버립니다. 헹궈주고요. 족발 레시피 공개. 양파 하나, 대파 하나, 통마늘, 커피 작은 1티스푼, 생강, 된장 큰 티스푼, 후추 조금, 청양고추나 뭐 베트남고추, 소주, 간장 종이컵 2컵, 물엿 1컵, 설탕 1과 2분의 1컵, 노두유 2, 3숟가락 넣어주면 돼요. 노두유 대체 뭐 커피를 더 많이 넣어도 되고요. 물엿 대신에 또 설탕 더 넣어도 되는데 물엿을 넣어야 제 생각에는 더 반딱반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소스에 90분 중불에 끓이면 되는데 저는 압력솥에 끓일 겁니다. 이 레시피 완전 공유합니다. 아 그리고 쌍화탕 각종 재료, 쌍화탕 겨울에 해먹었던 거 그 여러가지 재료를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돼요. 쌍화탕 재료가 없다 그러면 쌍화탕 사서 한 넣으시면 되고요. 전죽을 쓸 겁니다. 물은 뭐 잠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애용하는 겨울에 꼭 필요한 거. 여름에 족발 해먹기 딱 좋아요. 쌍화차 재료를 사서 쌍화탕도 해먹고 아주 좋아요. 작약, 환기, 당기, 천근, 갈근, 숙지암, 건강계피, 감초, 대추. 이건 한 3만원대 샀나? 1.1kg에? 아주 유용합니다. 거기다가 팔각을 따로 사서 정향이랑 넣으면 되고요. 아무튼 이것만 넣어도 되고요. 저는 재료를 항상 풍부하게 넣으니까. 자, 때려 붓겠습니다. 냄비에. 그리고 족발을 맨 밑에 깔면 늘어붙어요. 그래서 압력솥에 혹시 할 경우 야채를 좀 밑에 깔아줘요. 재료는 자, 노두유, 뭐 소주, 생강 대신 생강즙, 올리고당, 후추, 커피 이런 것들을 넣고요. 설탕, 올리고당, 종이컵 1컵, 설탕 2분의 1컵, 종이컵으로 간장 2컵, 자, 된장 2스푼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줘요. 팔각은 향이 세서 하나만 넣어요. 정향도 조금 조금씩 넣으세요. 이렇게 쌍화탕 재료로 달여서 겨울에 먹기 참 좋아요. 이걸 부어도 되고요. 쌍화탕 시판에 파는 걸로 사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첨가제도 줄일 수 있고 뭐 쌍화탕에 절인 고기를 먹는 거죠.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육엽추가 2단 끝까지 올라오면 불을 약불로 줄여요. 40분 세팅. 40분이 끝났고요. 10분 뜸을 들여줘야 돼요. 끄고 10분 뜸. 뜸이 다 들었어요. 끝. 건재로 식혀서 열겠습니다. 냄새. 향이 너무 좋아요. 짜잔. 와, 푹 삶아졌죠? 일단 물기를 빼고 색깔은 아주 잘 나왔어요. 반딱반딱하죠? 아, 이 밑에 발 부분이 너무 길어갖고 이것도 반 잘랐어요. 앞발 윗부분 좀 많이 진하게 됐네요. 오버해서 많이 넣었더니 와, 근데 식혔으니까 훨씬 낫다. 으스러지지도 않고 물 이렇게 빠지고 손이 왜 이렇게 텄니? 색깔이 되게 맛있어 진하게 됐네요. 이거 흐리면 먹을 맛이 안 나요.
끓이면 거의 수육 느낌 나가지고. 근데 너무 과하게 근데 맛은 뭐 조금 살코기 떨어진 거 먹어봤더니 개좀 맛이네. 아 고기가요. 끓이는데 고기 냄새 나면은 난리가 나요. 양념된 거라 조금만 더 보지. 그래서 요즘에 전족 사먹으면 국산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4-5만 원에 족발이. 너무 비쌌어? 그래서 집에서 해먹은 지 꽤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쉽게 먹으려면 쌍화탕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약국에 사서. 그죠? 가장 간단한 방법.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냥 다 넣어서 때려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오 맛있다. 풍미가 장난 아니다. 이게 또 집에서 해먹는 요리죠. 남편이 이렇게 발굽을 해주는 기술이 없으면 해먹을 생각도 못하죠. 솔직히 예쁘게 썰어주세요. 반딱반딱하지 않나? 약간 그거 같아. 예. 동남아 말레이시아로 갔을 때 오양장육 그런 느낌? 오양 장류도 다음에 한번 해 먹어봐야겠어. 냄새 맡았다. 조용히 해, 오드야. 쉿! 갈치 속젓에 쌈장에 제가 만든 장아찌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 먹을 것은 족발! 아, 집에서 만들기 은근히 까다롭진 않아요. 아, 요즘에 깻잎값이랑 물가 상승 너무 비싸. 그지? 알게 모르게 다 올랐어. 깻잎도 비싸서 그냥 깻순으로 대체합니다. 뭐, 이거 넣어서 싸먹으면 똑같은 맛이지 뭐. 그렇지 않나요? 로메인 상추도 1kg씩 사놓고 도시락 싸고 제가 만든 장아찌 종류, 궁채랑 마늘 장아찌. 자, 복분자에다 한번 먹어봅시다. 오늘은 뭐, 건강 족발이니까 이거 뭐 쌍화탕 재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건강? 감기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달달하겠다 복분자. 그것도 감자 하나 줘요. 할매가 10kg 사갖고 만든 감자칩. 자, 건배. Cheers. 오, 맛있다. 복분자도 선은 산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요. 그래야지 훨씬 싸요. 제가 양파 좋아하니까. 양파 맛있지. 양파 물에 안 담가서 매울 수 있어요. 자, 갈치 속젓. 어우, 맛있겠다. 저희는 야채를 정말 많이 먹어요. 요즘에 들어서 야채향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렇죠. 깻순. 근데 족발에 깻순이 들어가야, 깻잎이 들어가야 나는 좀 입안이 깔끔하더라. 향채가 좋지. 어떻습니까, 맛이? 말이 필요 없죠. 진짜 맛있지? 자, 보세요. 진짜 오영장육같이 됐다. 발톱족발? 이렇게 색깔이 진해야 먹을만 하더라. 자, 비계와 고기가 적당히 섞인.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이거? 깻순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풍미가 또 산다.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양파도 개운하지. 느끼한 거 해먹고. 이걸 씻어줘. 향이 남아 계속. 괜찮은데? 이번에 양념이 세서 그것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완전 살코기 조금 줘볼까? 조금만 찾아봐요 뭐. 거긴 좀 끊어 먹어. 양념된 속이 양념이 안 됐으니까 덜 배웠어. 조금만 주세요. 끝! 끝!
이물론 감자. 이거 맛있다, 우리기. 아까 그거 맛있다. 또 달라는 표정? 안 됨. 자, 또 싸 드셔보세요. 요즘에는 옛날에 서양 상추 샐러드 채소가 되게 비쌌거든? 이제 역전당했어. 우리나라 상추가 너무 비싸. 토종이 더 비싸 이제? 어, 못 사 먹겠어. 그리고 좀 토종께 빨리 시들어. 그게 좀 단점이야. 왜 그러지? 청상추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붉은 상추가 약간 쓴맛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시들어. 보관할 때 신문지를 꽉꽉 싸서 겨울은 한 달도 보관이 되는데 여름에는 한 2주가 못 가는 것 같아. 하루에 뭐 야채 섭취량이 400g인데 생각해보니까 콩나물 300-400g을 하루에 다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그냥 콩나물밥에 콩나물국 김치국을 먹었는데 진짜 양이 많더라고요. 근데 먹는 습관을 들이니까 우리가 요즘에 채소양을 엄청 늘렸거든요. 진짜 뱃살이 빠지더라고요. 와. 그리고 생강 레몬차 그리고 보이차 먹고 녹차 먹고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진짜 뱃살이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생강 레몬차는 체온 상승에 완전 탁월하고 아 이건 정말 비밀인데 여자들 말 못할 자궁 쪽에 문제 있는 분 생강 레몬차 매일 드세요. 계피까지 넣어서 먹으면 괜찮은데 생강 레몬차를 하루에 두 번씩 먹었거든요. 아 뭐 이런 방광염 이런 거에 부분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진짜 다 완치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생강 레몬차는 매일 먹어야 돼요. 자기도 맨날 먹잖아. 감기 예방에도 너무 좋고 강추 추천합니다. 자 한약 고기 먹읍시다. 우리 호두가 얌전하네. 맛을 바꿔줘. 얌전해서 도중에 생강, 마늘장아찌, 궁채, 갈치 소옥자. 나 이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족발 영상이 너무 많죠, 우리. 그 정도로 많이 해먹는다는 맛이. 이게랑 적절히 고기가 섞여 있어요. 한쌈 하실래요?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 부드럽고. 아니 어쩐지 불맛이 안 난다 했어. 그치? 우리의 지카. 불맛 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불맛 한번 드셔보세요. 훨씬 맛이 살아나지. 훨씬 맛있어. 깊은 맛 나지. 불맛이 들어가야 돼. 역시. 자, 깨끗하게 다 먹어 해치우면 복이 온다죠. 여보? 자, 요거 발가락 두 개는 남겨놨어요. 신라면에다가 매운라면에다 같이 넣어서 끓여 먹으면 우육탕면이 됩니다. 아뷰!